네,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. 기상청은 27일 오후 1시를 기해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.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됩니다. 기상청은 또 인천 강화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.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,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.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선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